그냥 세데이션하고 모르핀만 쓰면 막 갑자기 수술해야 되는데 눈물이 눈물 나는 거 봐. 여기 저 정도 가능한 거야 이제? 여봐. 너무 귀엽다. 또 아파가지고 그래요. 이리 와 우유. 됐다. 여기서 끝. 가. 다 먹었어. 우유 이리 와. 우유 이리 와. 우유 이리 와. 저기 올라가. 소파도 올라가. 아이고. 올라가. 우유. 계란도 줬어. 어서 좀 쉬자고요. 모카 끝. 아프면 강아지도 눈 라인 까매지는 거 알지? 할 수가 있나 이거? 보자. 다른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 병원 가자 우유야. 응? 얼굴에 기운이 없다 우유가. 우유가 되게 적극적으로 변했다. 오, 뜨겁다. 보기만 해도 뜨겁다. 어, 아픈 사람 빨리 안 주면 뭐 하니?
아, 우유? 그럼 보낼 때 놀아요? 진짜 잘 봤자, 응? 선생님도 올 거야, 이제. 조금만 기다려. 또 오실 거야, 우리. 안녕하세요. 우유, 잘 있었나? 어제 그 사진은 봤는데. 네. 이게 벌레 물인 것 같아요? 변이 물이거나 해서. 네. 남이 충분히 압박이 안 됐거나. 네. 자연 배출이 안 됐거나. 항문 양쪽에 덕트가 좁아져가 부어가. 배출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벌레 물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벌레 물린 거 아닙니다. 아, 딱... 하여튼 많이 아파요. 네. 많이 아파서 강하게 세데이션하고 진통제, 소염 진통제, 항생제까지 오늘 같이 쓸 거예요. 그냥 세데이션하고 모피만 쓰면 막 젊게 하거든. 진정해놔도. 그래서 한 뭐 15분, 20분 가는 또 같이 약 같이 쓸 거예요. 갑자기 수술해야 된대. 항문낭이 터져버렸어. 얼마나 아팠을까. 잘하고 와. 응? 금방 데리러 올게. 어휴. I have a red neck and it's really bad. Hi, I know. Thank you. Come on. No, this way. This way. Come on.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물 봐보니 오늘은 주사 약 40개에서 밑에 피가 계속 나왔어. 자꾸 비빌 나타거든. 저거는 정문낭 쪽이 거의 다 그래서 최대한 긁어낼 때 긁어내는데. 아니 근데 얘가 왜 그렇게 된 거야? 항문낭을 안 짜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원래가 안 짜도 보통 사이즈 개들은 다 대부분은 괜찮아요. 네. 운 나빠서 짜게도 됐지만 최근에 변이 물러가 잘 안 짜졌거나 항문 주변에 염증이 생겨가 덕트가 염증 때문에 좁아졌거나. 하여튼 요거 열심히 오늘 가서 한번 바르고요. 네. 네, 그럼 출혈은 계속 며칠 동안 있겠네요, 그러면은. 지금은 요런 데는 볼. 수고했어 우유. 울었어 울었어. 눈물이 눈물 흐르는 거 봐. 괜찮아 우유 잘했어. 다 이거 맞지 그지? 고생했어 우유. 아이고 너무 고생했네. 너무 많이 울었어. 괜찮아. 집에 쉬자 우유. 아, 쉬자. 마음 아파. 괜찮아. 시작하세요.